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홍보기자단입니다. 오늘은 명지대에서 공부하기 좋은 장소를 소개해보려 하는데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저는 이번에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공부를 잘 못했어요. 약은 원래 술이죠. 그쵸. 술 많이 드셨나요 이번 학기? 그냥 먹어요. 저는 3학년이라서 마냥 놀 수가 없어서 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4학년이라 취업을 앞두고 있어서 이번엔 진짜 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이번에 학점 잘 받으셨나요? 조금. 아, 저는 식품영양학과여서 수업을 차세대에서 듣다 보니까 그쪽에서 주로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자공학과여서 주로 30 열람실에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학교 도서관인 명진당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노트북 열람실이 진짜 좋아요. 저는 이번 학기 10학관에 있는 그룹스터디 룸에 가서 칠판이 있거든요. 칠판에서 이제 쓰면서 공부하니까 더 집중이 잘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칠판? 저는 혼자 공부하는 게 잘 돼가지고. 저도 무조건 혼자 하는 스타일. 저도 그런 편이에요. 아, 좀 낭만파기 때문에 친구들과 같이 이제 가서 하면은 더 잘 되더라고요. 게임? 무슨 게임? 게임이 있었어요? 하나 뽑으면 되는 건가? 내가 뽑아볼까? 그냥 바로 뽑자. 주기율표 외우기. 화학과 있어? 어, 이걸 어떻게 외워? 어, 우린 기계과다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야. 야, 어디까지 외워야 되는 거지 이거를? XE 영어 제논. 오케이. 오케이. 긴다? 충분하지. 다 외우겠는데? 아, 너무 쉬운데? 뭐 꼴찌 하면 뭐 있나요? 1등은요? 커피 사주셔야죠 1등한테. 밥 사주시나요? 고기? 저희는 이제 이동하기 위해서 1층으로 모였는데요. 이제 그러면 각자 공부 스팟으로 이동해 볼까요? 출발! 갑시다! 고고! 지금 1공학관 이동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험 기간에는 명진당에서 공부하는데 이번 시험 기간부터 1공학관에 있는 그 그룹 스터디 룸이 있는 걸 알게 돼서 거기서 공부를 하거든요. 가면은 칠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암기한 거를 바로 나가서 써보면서 하니까 더 잘 외워져서 공부 준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암기 대결 다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차세대 과학관을 가고 있습니다. 차세대 과학관인데요. 자연과학대학 학생들과 신소재 공학과 학생들이 쓰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가는 그룹 스터디 룸은 친구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약간 휴게 공간으로도 많이 쓰이는 곳이에요. 열심히 암기를 해서 거기를 에이플 존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 룸 사용하려면 학과 사무실 가서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약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대 괴물 3명과 제가 붙기 힘들었거든요. 안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겠습니다. 여긴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부가 5층이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곳이 공부를 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차세대 과학관 열람실에 도착했는데요. 먹을 것만 안 먹으면 그래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까 그 10에 있다는 보드마탄 연기도 있거든요.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카페가 있는데 여기서 커피를 아침에 자주 사 먹는 것 같아요. 강의실은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이제 열람실에 들어가야 돼서 조용히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열람실 자리 예약을 해야 돼서 열람실에 들어가서 카메라 켤게요. 명진당에 거의 다 도착했고요. 여기 1층에는 노트북 열람실이 따로 있고
4층에는 스터디 가든, 스터디 룸, 개인 열람실이 있고 5층에도 개인 열람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4층 노트북 열람실에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명진당은 4층에 스터디 가든, 스터디 룸, 여러 열람실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여러분 취향껏 공부하고 싶은 곳에서 공부하시면 되고 저는 노트북 열람실에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지금 3시 2분인데 3시 네. 18분까지 암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아까 왔던 길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길 알려드릴까요? 여기 길로 가면은 빠르게 10학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 이제 거의 다 와서 카메라 끄고 홍방에서 뵐게요. 아니요. 저 엄청 열심히 했죠? 저 너무 어려워요. 제가 1등 할 것 같은데요? 잤어요. 네. 네. SE 조지! 연호! 아! 세슘 연호! 네. 셀레늄! 오. 셀레늄? 셀레늄? 아, 들렸다, 들렸다, 들렸다. 아니야, 셀레늄 아니야? 배 아파요. HG. 어? 어, 수은. 정답. 아, AT. 나 몰라, 없지? 패스. 아니야, 아니야. 해보자, 너무 혼나지 말고. 정답은 아스타티. 아, 아, 아스타티. 그럼 아. XE. XE? 연호. 제논. 뭐야, 연호? G A. 아 준식 무상 무상 빨라 준식, 내가 빨라 그 준식 갈레늄. 에 아니야. 무상 갈륨. 아 그래. 아 손 안 들었어. 준식 안 들었어. 준식 안 들었어. 잠깐만요 사회자님. 아니 무상 이랬잖아요. VR 돌려. 무상 갈륨. 아 니켈 원소듐. 준식. 무성. 준식. N I. 이야. 형 몇 점이에요? 5점. 둘이 동점. 형 몇 점이야? 보너고 빠일점. 그래서 견제했구나. 그래서. G E. 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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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른다. G 왜 몰라? 게륨. 보성. 저만륨. 장난. 아. 빵빵 가자. 게륨은 게륨. 나 네 문제 남았어. 네 문제? 그럼 보석이 형만 제쳐야 되지 않나요? 꼴찌만 안 하면 되는 거죠. 딱 보면 청소. W 무성! 텀스텐! 형 이제 이거 바뀐데? 형 줄만의 기그다. 박영아 부탁한다. AS 무성! 무성! 기소! 오. 와 에바야 이거! 다른데 전작가에서 배운 거다 여러분. 오늘 왔어! 줄만의 기그다. 괜찮았다. 야 너랑 나랑 하나 뺐자. 어 그러자. S 준식! 무성! 빵! 1등 할 것 같은데. 왔어요. Y 무성! 무성? 준식 나 Y 뭔데? Y 라노. Y 라노. Y 이트륨. 정답! 여러분 무성이가 꼴등했습니다. 전자가 꽈타비 꼴등. 꽈타비예요 형. 도망가! 명지대에 이렇게 공부할 곳이 많은데요. 하고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맞는 공부 스팟을 찾아서 다음 학기에도 좋은 시험 성적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우선 청소하자. 싫어요. 딱 방도 맞아야지. 아 맞네. 끊어.